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 증시 어제 일단 다우존스는 좀 떨어졌고 그다음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S&P 500 같은 경우는 신고가 경신하고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S&P 500 지수에서 편입되는 종목들이 기술주들이 많이 있어서 나스닥을 따라가지고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는 약간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미 기술주의 활황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은 당분간 유입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횡보하면서 아주 완만한 상승세가 아주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 증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에 이번 주에 특히 고용지표하고 캐시셜라 지수가 일단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지표들에 관해 가지고 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지표와 그다음에 부동산 쪽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발리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상황을 보고서 앞으로 투자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금주 한 주 동안은 일단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기관에 의해 가지고서 그 수급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연준에서 MBS 시장에게는 모기지 백 시큐리티 즉 모기지 담보 채권이죠. 이거의 증권에 대해 가지고 매입을 축소하겠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그 사전 작업에 대한 이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연준이 배드뱅크를 통해 가지고 부실했던 그 회사채들을 매입했던 것들을 이 자산을 다 매각을 했던 것을 이어 가지고 다시금 이제 유동성의 조정을 테이퍼링 없이 그에 준하는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서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일단 진행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앞으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소폭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반복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달러화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델타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가지고 이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화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4분기 지금 단기 말고 4분기 정도에 됐을 때 외국인 자금 매입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기존에도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처음에는 단순하게 중국 내에서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전 세계 확산이 되면서 락다운 사태가 벌어졌던 걸로 봤을 때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새로운 조정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은 국내에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과연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되는지 이 확산세를 보고서 증시에서 투자하는 데 조금 더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